다들 그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. 근데 통신이 발전할수록 제일 바뀌었다고 느낀 게 결국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를 많이 느끼실 텐데요. 저 같은 이제 통신 연구하는 사람들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빨리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주변 환경들을 모사하고 그 환경에 맞게 신호 같은 걸 최적화해서 이제 보내고 받고 이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.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. ITUR이라고요. 이제 UN 산하의 각 나라의 주파수 같은 걸 관리하는 기구가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3G부터 시작해서 3G, 4G, 5G 통신이라고 부르려면 이 정도 규격은 만족해야 돼라고 딱딱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.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모인 어떤 표준 단체에서 싸워갖고 우리가 이런 표준 만들고 그 ITUR에 이제 이거를 뭐 4G나 5G 인정해 주세요라고 보내면 ITUR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 이 기술은 뭐 4G 기술이다, 5G 기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있고요. 그 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통신 산업이라는 게 한 회사가 뭐 통신단도 만들고 수신단도 만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한 예로 요새 약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후아웨이 중국 회사에서 만든 기지국이 뭐 백도어가 있어서 보안에 약간 취약할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기지국을 만든 회사들이 뭐 우리나라 삼성도 있고 중국 후아웨이 뭐 스웨덴 에릭슨, 핀란드 노키아 이렇게 몇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기지국을 만드는 회사에서 다 핸드폰을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.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기지국과 스마트폰이 통신을 하려면 결국에는 공통된 규약으로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표준 같은 게 없으면은 삼성 기지국은 삼성 핸드폰에만 쓸 수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범용성이 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통신은 이제 표준이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. 사실 이게 그 공통 질문이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. 제가 어릴 때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딱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꼭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은 아무리 반추해봐도 그런 계기는 없었거든요.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그렇게 특별히 제가 권해드릴 만한 과학책은 없는데요.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 과학자의 삶을 다룬 소설이 하나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. 그게 그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이제 황인경 작가님이라는 분이 쓴 그 목민심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. 다산정향용과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일대기를 다룬 소설입니다. 거기서 정향용 선생님께서 뭐 유배 가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목민심서라는 이런 저술을 하시고 또 그 형인 뭐 정약전 선생님께서는 자산어부인가 그런 식으로 물고기 관련된 책을 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쓰셨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. 그걸 보면서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렇게 옛날 조선시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을 접근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를 소설 속에서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과학책은 아니지만 실학자를 다룬 우리나라 소설 책도 한 번쯤 읽어보면 어떨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는 통신 연구자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한테 통신 연구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다들 이제 통신이다라고 하면 뭐 스마트폰 이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 스마트폰은 사실 통신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전자공학적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통신 연구를 한다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왜 통신의 표준이 필요한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4G와 5G의 차이 그리고 5G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G와 요새 한차 화두가 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왜 5G가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기술인지를 설명드리는 걸로 아마 강연을 끝낼까 합니다.